자, 안녕하십니까? 예스. 제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친구들이랑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하려면은 이제 통화 그 같이 이렇게 반 나눠서 해야 되는데, 심심해서 제 26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제가 라이브라도 종종 하자, 그런 거죠. 공교롭게 앨범을 제가 스포를 또좀 하려고 하는데, 이미 파테코가 스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코로나 완전 유행이니까 조심하시고. 이거 마스크 쓴 거는 제가 2주 자가격리 기념으로, 제가 지금 면도를 안할 생각이거든요. 좀 이렇게 유카이엇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낀 거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파테코님 덕분에 들어봤어요. 앨범 제목도 알려줬어요? 스포가 어디까지 됐어요? 저희 앨범 스포가 어디까지 됐나요? 그때 방송 보신 분? 말씀해 주세요. 방송 보신 분, 파테코 방송 보신 분. 아, 좋지. 어서와요. 키카코하우스까지 다 말했어. 뭐야, 다 말했네.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원래 같이 앨범 홍보할 겸 그런 스포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스토리에 올렸을 때, 스토리 올렸더니 누가 키카코하우스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누가 얘기했구나. 진짜 참을성이 없네요. 윙아, 나 자가격리 중이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뭐 이런 거, 뭐 이런 체온계 같은 거 주고, 별거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지금 화요일 날 검사를 해가지고 일단 음성이 나왔고, 자가 키트를 화요일에 해서 음성이 나왔고, 수요일에 이제 보건소 가서 목요일날 또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증상도 없어요. 확진자랑 접촉을 해가지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코로나 조심하세요. 아무튼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어서와요 키카코하우스 이제 앨범 발매를 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저랑 이제 파테코랑 이제 공황을 좀 비슷한 시기에 이제 터졌거든요, 공황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그런 감정을 한번 담아서 앨범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약간 게스트하우스처럼 힘든 사람들 쉬고 갈수 있게, 요 웹보이. 그래서 스포 당한 사람도 알겠지만 거의 노래를 하거든요, 제가. 일단 첫 번째 트랙 제가 마음대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게
완전 인디 밴드죠. 싱잉, 그냥 싱잉이죠, 이거는. 거의 고등학교 밴드부처럼 저랑 키드와인이 야물딱지게 노래로 해보는 트랙을 하나 만들었고, 이 제목은 이제 사라지나요인데, 그런 게 있고, 제목은 다 미정이라 하지.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연속으로.
언제 와? 응? 집에 언제 와? 모르겠어. 야, 얼른 보자. 오케이. 얼른 보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브로. 땀 그만 흘리고. 오케이, 바이바이. 어, 땀 사우나 갔니? 어, 사우나야, 사우나. 오케이. 오케이. 아, 저희가 같이 사는데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 문을 보시면 저 문이 이제 뭐야, 제 방이고 여기가 1층이에요, 1층. 2층에 이제 스캔이랑 파테코가 사는데 올라갈 수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좀 마주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도 최근까지도 계속 혹시라도 그 의심을 계속 하게 돼가지고 이게 막상 아예 접촉을 한 사람이어가지고